네, 뭐 미국을 비롯해서 주요국도 CBDC 개발에 좀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마침 지금 앞으로 뜨거워질 테마 섹터는 CBDC, 디지털 화폐 관련주다라고 보고 계십니다. 네. 좀 추가 설명 들어볼까요? 네네. CBDC는 각국 정부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센트럴뱅크 디지털 큐렌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입니다. 네. 백악관에서 지난 9일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 CBDC 개발과 관련해가지고 행정명령에 서명을 조금 급하게 했었고, 지난 1월에서도 이 미국에서 연준에서 발표를 한 내용입니다. 가장 적합한 통화가 될 수 있겠다라고 평가를 한 적도 있습니다. 해서 EU에서도 연구에 착수를 했고 내년에 이제 개별 국가별로 이제 도입 여부를 결정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미 중국 정부는 2020년 5월부터 CBDC를 현재 시범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베이징 올림픽에서는 공식 결제 수단으로 인정이 됐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조금 자리를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듯 중국이 현재 세계에서 가장 먼저 디지털 위안화 상용화에 조금 돌입을 하게 되면서 미국의 달러 패권을 위협하기 시작했다라는 점도 현재 미국이 가상화폐 시장에 좀 본격적으로 개입하게 된 트리거가 됐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상화폐가 현재의 기축통화인 달러화 체제를 무너뜨릴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현재는 지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해서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어떤 빠른 결정이 미국 정부도 이를 빠르게 연구를 해서 적절한 규제가 만들어진다면 디지털 영역에서도 이 달러 지위를 공고히 하겠다라는 의도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최근에 미국이라든지 서방 국가가 이제 러시아를 이제 스위프트에서 배제를 하게 되면서 이런 것들이 대내외적으로 강력한 금융 제재로서 타격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러시아가 지금 현재 중국의 CBDC라든지 이 디지털 자산, 비트코인 등을 통해서 이 서방 국가의 이 경제 제재를 조금 우회하는 움직임들이 좀 포착이 되면서 이 또한 전 세계 은행들의 어떤 CBDC 연구 개발에 조금 속도를 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기조에 맞춰서 우리 정부도 CBDC를 현재 연구 진행 중입니다. 한국은행에서 기존 민간 가상화폐의 발행 주체가 이제 모호했기 때문에 이 책임 주체가 불명확하고 공적 안정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리스크 해칭이 조금 어렵다. 그리고 민간 가상화폐는 이렇듯 태생적 한계를 안고 있다라는 게 기존의 어떤 의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CBDC는 국가기관이 가치를 보장을 하고 신뢰성을 책임지는 구조이고 한국 민간 가상화폐에서 기대하기 어려웠던 안정성 그리고 신뢰성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해서 한국은행이 현재 가상환경 상황에서 CBDC를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점검하고 있는 모의실험 1단계는 완료가 된 상태이고 오는 6월까지 인터넷이 단절된 상황에서도 오프라인 결제라든지 디지털 자산 거래라든지 국가 간 송금까지 어떤 다양한 추가 기능들이 어떤 시기적절하게 잘 활용이 될 수 있는지 점검을 해가지고 2단계 실험을 마칠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관련 종목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뭐 한네트라든지 KCT, KCS 등등이 있습니다. 네. 이 종목들 보니까 뭐 지난해 말 또 뭐 올해 같은 경우는 지난달 좀 저점 찍고 다시 좀 올라오는 그런 분위기가 있거든요. 네. 좀 기술 분석도 함께 해주시죠. 네, 현재 흐름들 관련 종목들 같이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중국이 최근에 디지털 화폐 CBDC 이제 디지털 위안화를 쓸 수 있는 시범 지역을 조금 확대했다는 소식에 디지털 관련 화폐주들이 조금 오름세입니다. KCT는 금융 특수단말 등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이고요. 가상화폐 관련주로 대표적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마사회라든지 인천국제공항 등의 이제 특수단말 시스템 키오스크를 공급을 하고 있고 KCS 또한 2002년에 이제 한국 컴퓨터 지주로부터 물적 분할을 해가지고 컴퓨터 프로그래밍 그리고 시스템 통합 관리를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이 업체 또한 어떤 컴퓨터 시스템 통합 구축 그리고 키오스크, 교통 인프라 등의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 지난해 영업이익은 41억 원을 기록해서 전년 대비 69.41% 증가를 했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액도 395억 원으로 전년 대비 29.63% 늘었고 당기 순이익은 29.67% 증가한 27억 원 수준입니다. 차트로 한번 보시게 될 네. 때도 KCT 주가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시겠습니다. CBDC 관련주들이 관심을 받게 되면서 지난 1월 이후에 급등이 나와주었고 매물을 조금 크게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방으로 좀 크게
크게 열려서 조정을 좀 크게 받는 듯 했지만 3월 이후부터 이평선 배열들 20, 60 골든크로스, 60, 120 골든크로스까지 3월 초기에 모두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 확인을 하시면서 이제 갭상승으로 출발을 했었고 이 갭상승분 이제 메꿔주지 않으면서 꾸준하게 이 박스권 매물들이 조금 소화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이평선 흐름 배열들 굉장히 괜찮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앞으로 재료들이 남아 있어서 좀 분할로 현재가부터 접근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KCS도 비슷한 차트 흐름인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 CBDC 관련주들과 마찬가지로 올해 상반기부터 주목을 받았고 똑같이 KCT와 마찬가지로 조정받으면서 하방 압력 3번 지지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윗꼬리를 좀 달고 있으면서 과거 매물들이 좀 출회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지만 이평선 배열들 보면 단기 이평선들이 빠르게 중장기 이평선들 돌파를 해주었고 자연스럽게 지금 매물이 소화되는 모습 한 10거래일 정도 박스권 흐름에서 매물 소화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돌파해주는 이제 전고가 8,250원 돌파해주는 어떤 의미 있는 양봉이 나와준다면 상방으로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수익 거둘 수 있을 거라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종목별로 좀 이제 더 구체적인 얘기를 좀 나누고 싶은 게 일단은 뭐 다 세 종목 모두 지금 코스닥에는 시총 규모 좀 작은 종목들이다 보니까 수급을 따지기보다는 실적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더군다나 뭐 변동성 지금 국면이 있기 때문에 실적 더욱더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이들 뭐 한네트, KCT, KCS 중에서 본다면 KCS가 실적은 좀 나아 보이는데 맞습니다. 가장 또 선호하시는 주목한 종목 한네트로 보셨어요? 궁금하네요. 최근 들어서 CBDC 관련 종목들이 이제 부각이 될 때마다 한네트가 거의 대장주로서 좋은 흐름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한네트로 설정을 했는데요. 한네트의 뭐 영업이익이 굉장히 뭐 뛰어난 것은 아닙니다.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KCT가 좀 더 나은 상황이지만 한네트의 어떤 내부적인 어떤 정보들을 좀 보시게 됐을 때 현재 직접적인 CBDC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가장 이 디지털 화폐 관련주로 부각이 되었고 현재 CBDC 관련주로 거의 대외적으로 인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 내 시장에서 이 디지털 위안화로 거래가 될 때 시중에 돌던 현금 자체를 이제 ATM기라든지 어떤 기기를 통해서 디지털로 전환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한네트가 영위하고 있는 이 벤 사업이라든지 CD기 사업도 이 단기 중기적으로는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라는 국내 투자자들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또 이제 유통 사업자들 사이에서 이제 무인 결제 시스템 키오스크가 굉장히 확대가 되고 있고 이 비대면의 수요를 맞추기 때문에 이 부분이 성장세가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네트의 주요 사업 자체가 현금 그리고 유가증권 거래가 많은 사업장에 이제 무인 정산기기 판매 그리고 유지보수 현금 유가증권의 정산과 관련된 서비스를 영위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초기적인 어떤 디지털 위안화와 결이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이 대외적인 어떤 대면 매출이 조금 줄었습니다. 해서 비대면 수요가 많아졌기 때문에 한네트에서도 자체적으로 이 벤 사업보다는 자금 관리 서비스에도 좀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CMS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주요 이제 ERP 기업들이 제시하고 있는 어떤 최신 CMS 자금 관리 시스템을 이용을 하게 되면 이 자금 횡령을 방지한다든지 뭐 재무, 회계, 뭐 재고 관리 이런 것들이 조금 탄탄하게 조금 프로세스가 구축이 되면서 최근에 조금 관심을 받고 있는 사업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도 한번 같이 보시게 됐을 때 1월 이후에 급등을 보여줬었고 여러 CBDC 관련주들과 마찬가지로 조정 기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금 의미 있는 거래량이 나와주었죠. 이번에 3월 들어가지고 의미 있는 거래량이 좀 나와주면서 이평선 배열들 좋은 흐름 찾았습니다. 해서 이 정도 이평선 배열 흐름이라면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많이 현재 조금 눌려있는 상황인 거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해서 이 전고점이었던 14,050원까지도 돌파를 할 수 있는 기조가 열려 있기 때문에 목표가 자체는 14,000원으로 설정을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이제 박스권을 설정을 해드릴 텐데 시초가 현재 1,200원대 지금은 1,650원입니다만 여기에서 충분히 매수가 가능한 상황이고 1,200원까지
보시고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고 손절가는 9,350원인데요. 네. 3월 초에 급등분이 모두 반납하게 되는 라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9,300원이 깨지고 흐름이 조금 깨진다면 다시금 이제 해당 라인 돌파를 해줬을 때 다시금 흐름을 찾으셔야 되기 때문에 워낙 변동성이 큰 장입니다. 해서 조금 유동적으로 분할 매수로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한네트 좀 주목하고 계셨어요. 매매 전략까지 잘 염두에 두시고. 자, 테마니슈 테스타 자산관리의 기성아 대표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